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게임 업계에서는 서브컬처 게임의 눈에 띄는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란 메인컬처, 즉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서브컬처 게임은 특정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독특한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매력을 제공하는데요. 다소 좁은 타겟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높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충성심이 높고 또 라이프타임이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컬처 게임이 이제 서브가 아닌 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서브컬처의 메인 장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전체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5에서 7% 성장에 반했던 거에 비해서 서브컬처 게임 1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 내에서도 서브컬처 게임의 매출 비중이 지난 2015년 6%에서 2023년 12%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서브컬처 게임의 존재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주요 서브컬처 10종 중에 연간 매출액이 6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들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의 IP의 플랫폼 확장, 그리고 짧아지고 있는 플레이 타임, 높아지는 방치형 게임의 인기 등을 고려했을 때 서브컬처 게임의 성장률이 향후 연 1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임이 가장 대세일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서브컬처 게임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 국내 매출이 주요했던 페이즈 1을 지나서 미국 등 서구권의 매출이 발생한 페이즈 2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페이즈 3에 해당을 하는데 블루 아카이브나 니케이 등의 게임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브컬처 게임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K 서브컬처 게임의 저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업에서 개발한 게임인데요. 작년 일본 모바일 게임 연간 매출액 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니케는 2023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중에 25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서브컬처 게임 분야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라이프사이클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프트업이 지금 서브컬처 게임 시대에서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합니다. 앞으로도 서브컬처 게임 그리고 시프트업이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의 3거래 연속 들고 오는 것 같은데 네. 현대오토에버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 자율주행 올라가면서 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신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는 있는데 대장격으로 움직이진 않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새롭게 좀 금투세 관련된 이제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금투세 이제 보안 패키징법에 이번에 좀 한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랑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중과세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땐 이중관세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 팔 때 보면 이제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0.3%가 돼요. 근데 0.3%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요즘 같은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소 한 달에 아마 그 0.3%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몇백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뭐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추징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결코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적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국가가 미국이 제일 뭐 많은 유동성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중국이에요. 세 번째가 일본이고 네 번째가 독일, 다섯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 정도로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루 거래량이 상당히 큰 지수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분들을 제가 뭐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조금만 더 좀 보면 좋지 않나. 아, 물론 내용들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수정이 되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를 아예 실시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외국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뭐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그런 뭐라 해야 좀 불합리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법적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 먼저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금투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약간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사담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금투세를 통해서 전자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증권사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LG 같은 경우에는 뭐 CNS가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죠. 현대 오토에버 하면 우리가 자율주행만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대 오토에버 금투세가 만에 하나 진짜 실시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또 이런 뭐라 전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리베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뭐 삼성 SDS도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현대 오토 에버가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뜨겁다 보니까 최근에도 구글의 웨이모랑 지금 이제 로봇 택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현대오토에버 뭐 차트 추세 움직임도 강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코스닥의 지수의 움직임보다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셔도 좋고요. 혹시나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홀딩해서 가져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호재 저런 호재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룸이 열려 있는 뭐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스템 변화를 현대 오토에버와 연결을 짓는 것은 사실상 저는 대표님의 의견을 네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어디 네. 이게 회사 측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당연히 그 정도 솔루션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대차 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중에 증권사가 있어요.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럼 현대오토에버가 당연히 계열사인 현대차 증권의 아무래도 시스템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수혜주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만족스럽지 않아요. 새로운 수혜주를 이제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좀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은 늘 보면은 이러한 수혜주가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박수만 대표님의 의견 함께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 상승세 133,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증권 쪽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종목을 좀 찾아달라라고 이제 미션을 받아서 보니까 이제 24일 토론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진짜 될 건지 말 건지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곰곰이 찾아봤어요. 이게 일단 만약에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진짜 된다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보스를 골라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이제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단 뭐 절세나 이런 이제 비과세 투자 상품 쪽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증권사에서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좀 대비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개형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자, 이 계좌를 통해서 뭐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상품에 금융 투자 상품에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좌인데, 이게 이제 연간 뭐 2천만 원 정도 한도이지만 이게 누적으로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조금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증권회사 쪽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상품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세를 이제 15.4% 공제를 해주고, 또 1반년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배당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 또 거기다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절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이제 절세 비과세 상품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금융 투자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사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다시금 또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또 돌파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난 2021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최대치를 한번 찍었었는데, 올해 다시금 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다시 또 상승 방향 쪽으로 좀 잡히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 증권 쪽을 또 상승 방향으로 잡게끔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 기관에 좀 시장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보유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증권회사는 외국인까지도 또 이렇게 순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증권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수급적인 포지션으로 보았을 때 증권회사가 좀 알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만나보고 왔습니다. 진짜 말씀처럼 시장이 좀 잘 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기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장중에는 14만 원대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진하지만 전기는 괜찮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오늘 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됐는데, 그 이슈가 뭐 다름이 아니라 뭐 세계 최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고, 이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뭐 갤럭시 링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워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전고체 배터리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충전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충전했다가 자고 일어나서 이제 차고 나오는데, 아무튼 충전이 좀 불편해요.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점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생산은 2026년부터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호재가 선 반영되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지금 현재 시제품을 좀 보내서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의 많은 B2B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과 컨택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면, 뭐 그 부분 또한 새롭게 뭐 판로를 찾는 파이프라인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좀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와 좀 약간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디커플링을 좀 생각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호재가 나온 부분들이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물론 갭 상승해서 좀 주가가 좀 내려오고, 삼성전자 또한 다시 한번 신저점을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갭을 좀 띄우면서 다시 한번 더 이 호재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기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가지고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슈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 앞으로 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